선수들에게 받으면서 오늘 경기 교체아웃 되고 있습니다. 장상훈대요. 올렸고. 자, 신진호 가. 슛! 슛! 골! 한 골차기 때문에. 자, 임상엽의 크로스. 반대쪽 헤더! 골! 승리를 하게 되면 40점이 되거든요. 자, 슛! 우와! 슛! 오! 아, 슛! 슛! 유혁표 강원FC 대표이사도 오늘 함께 정말 강원FC를 사랑하는 모든 강원도민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이뤄내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죄송함과 함께 자신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정말 죄송하지만 강원FC의 존재의 이유는 올 시즌 저희가 그걸 지켜내지 못했지만 팬들의 기쁨과 자긍심이 되기 위해서인데, 그러려면 첫 번째는 축구를 잘해야 됩니다. 축구를 잘하려면 좋은 선수가 있어야 되고, 좋은 선수가 있으려면 당연히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제가 좀 도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더 주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좋은 팀 만들어서 모든 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염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진석 의원님. Yeah. 먼저 저를 강원FC에서 선택을 해주신 정은순 도지사님과 그리고 이 영표 대표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 강원도민 여러분께 이런 인사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상당히 지금 팀이 좀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이런 힘든 시기를 또 선수들과 잘 헤쳐나오는 경험들이 있고, 반드시 또 우리 선수들이 아마 자신감을 가지고 잘 극복해내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선수들과 선수를 좀 보고 싶은 마음이죠. 정세가 좀 불안할 거야 지금. 혹시 감정되면 어떨까? 어떻게 되지? 그 와중에 책임감 있는 친구들은 팀이 힘들수록 더 내가 당당하게 더 정말로 앞장서서 팀의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 몸으로. 자,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좀 정신 자세부터 우리가 또 서로 팀을 위해서 기생하고 좀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자. 아니, 훈련장에서 살아있어. 그렇게 해서 재활의 신경을 다 쓰자고. 네. 가자.